안녕하세요, 볼프람 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실크송 NPC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스백님 등 외국 한라 커뮤니티의 멤버들의 트위터를 통해서 수수께끼가 공개되고, 레스님께서 암호가 걸린 압축 파일을 외국 한라 공식 디스코드에 올렸습니다. 헌트레스 영상 때와는 달리 바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스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닫아주세요. 이번은 그린들이라는 캐릭터로 등에 꾸러미를 메고 있는 작은 캐릭터입니다. 뿔이 굉장히 깃털같이 생겼어요. 움짤 장면은 호넷이 그린들을 구해주는 듯한 장면으로 금이 가있는 철창살을 부수자 그린들이 놀라며 뒤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경험이 많은 캐릭터로 묘사돼요. 그리고 움짤에서 잠시 그린들과는 무관하게 호넷의 실크 게이지 윗부분 끝부분에 옥색 표시가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상에 새로운 메커니즘이 추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그린들의 대사입니다.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스스로 스니치버그라고 부릅니다. 스니치버그를 검색해본 결과 핑민2에 등장하는 몬스터로 핑민을 납치하는 납치벌레로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존재하는 벌레는 아닌 듯합니다. 여기서 영단어 스니치는 고자질쟁이로 그린들 종족의 이름이 스니치버그인 것 같습니다. 그린들에 대한 묘사로는 도둑이고 여기저기 잡히고 갇히고 이런 경험이 많은 친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게임 중 여러가지 다른 지역에서 그린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그린들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린들의 캐릭터 소개 관련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 디스코드 유저 더루카스2000이 최근 소식 몇 가지를 모아서 5페이지 정도 되는 구글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문서 링크는 영상의 설명에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특히나 재밌는 소식은 레일리아님께서 5만 팔로워를 달성한 기념으로 레스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요. 여기서 팀체리가 발브사와 함께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영상에 대한 링크 또한 현재 영상의 설명에 있습니다. 그 외 소식으로는 팀체리의 윌리안 펠렘님께서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체리는 다행히도 코로나 사태 중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실크송 개발에 몇몇 작은 딜레이가 생기긴 했으나 큰 파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체리 게임 테스터 그레그님께서는 할로나이트에 비해서 실크송이 훨씬 재밌다고 하십니다. 원작과는 달리 개발비와 시간이 여유로워서 이번에는 팀체리가 충분히 원하는 비전을 펼칠 수 있게 되었나봐요. 그럼 혹시 다음 주에도 새로운 NPC 공개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